지금의 수익성과 외형은 카카오가 윈이다, 승리가 맞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대향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가. 최종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상승은 네. 네이버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도 그 쿠팡 상장하면서 주가 탄력이 되게 좋았었는데 네, 요즘은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이제 워낙 많은 시선들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긴 한데요. 역시나 네이버도 지금 역사적 고점 한 41만 원 선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언제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또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좋고요. 카카오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언더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 최선호주로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를 더 이렇게 우월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카카오를? 아마 또 이제 그 쿠팡의 IPO가 끝날 즈음에서는 다시 카카오 쪽으로 많이 이제 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나 네이버입니다. 아, 네이버. 네. 그거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그 네이버는 전부 그 내재화를 하잖아요. 네. 계열사들의 맞습니다. 매출을 하나로 모으는. 네. 이게 바로 구글 전략이잖아요. 그런 ABC. 전략이죠. 예. 예. 변동성에 대한 관리도 더 용이하고 또 이익 창출 능력도 더 좋고.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간결하죠. 광고, 쇼핑, 금융, 콘텐츠. 예. 또 모든 것을 네이버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저는 네이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웹툰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가장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지난주 정도에 이제 피코마, 카카오 경쟁사의 피코마가 올해 예상 거래액 대비 5배에서 6배 수준의 지분 투자,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일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준용해서 본다면, 이제 웹툰, 웹소설 합산 기준으로 네이버의 올해 예상 거래액이 1.5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5배 정도 해보시면 한 7.5조 밸류? 요 정도가 이제 한 뭐 올해 말 정도에 예상되는 밸류고요. 뭐 내년 말 정도에 상장을 한다고 보면 이제 그거보단 조금 더 보셔도 되겠죠. 한 8, 9조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최대한 실적이 늘어났을 때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게 이익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이, 매출이 최대한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IPO를 이제 트라이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거래액이 뭐 한 8천억, 그러니까 와패드까지 포함해보면 한 1조 정도 와 있거든요. 네. 올해 한 50% 성장, 그럼 내년에는 2조를 넘어가는 그림?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이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 최적점을 찾아서 아마 이제 한 내년 정도에는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네. 정말 몸집을 많이 불렸는데 네. 이번에 그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도 인수를 합니까? 1월에 이제 1월 말 정도에 이제 공시를 해서 네. 6,500억짜리 북미 플랫폼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아, 이미 한 건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 그리고 웹소설이 웹툰보다는 조금 더, 연령층이 낮습니다. 아, 소설 쪽이? 예. 그러니까 한 10대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툰은 사실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령대가 높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이버 콘텐츠 사업 부문을 떠올려 보시면, 아, 카카오는 돈도 벌고 있고, 네이버는 콘텐츠에서 돈을 많이 까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정말 카카오랑 비슷하게 15조가 나오느냐,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네이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의 수익성과 외형은 카카오가 윈이다, 승리가 맞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대향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가, 10대향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가. 아,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네. 자라나면서 시장이 네. 주역이 되니까 네. 웹소설, 제페토,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 같은 이제 뭐 카메라 앱, 그리고 스노우에서 파생된 뭐 크림 같은, 요즘 보시면 중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스니커즈 같은 거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도 네이버에서 직접 태동을 했고, 또 유럽 기업 하나 인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대향 플랫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고요. 네. 카카오의 컨텐츠 비즈니스는 잘 보시면 10대향은 거의 없습니다.
웹소설 정도만 이제 레딧시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체페토 같은 것들도 없죠. 그리고 그런 뭐 중국 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10대형 서비스가 네이버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는 한 웹툰 웹소설이 한 8조 정도 되고, 또, 제페토랑 이제 위버스를 합해서 한 5조. 각각 2.5조씩 대충 그렇게 이제 러프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플레이리스트 같은 웹드라마 제작사. 웹드라마도 사실은 10대양이죠. 예. 그런 플레이리스트나 크림 등등등, 스노우 등등등 합해서 이제 한 1, 2조 정도 밸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네이버 쪽도 카카오랑 비슷하게 우리가 한 15조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둘이 그냥 같은 시장에서 치고받고 그냥 딱 아주 팽팽하네요. 네, 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부딪히고 있죠. 뭐 가장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양대 기업이고, 그만큼 또 시장을 만들어 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네네. 메타버스 그 이슈가 떠오르면서 로블록스 네. 주가가 이제 80불 넘어가면서 네네. 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제페토 이것도 네. 이제 지금 그 가치 평가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까지 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로블록스가 어제는 또 주가 좀 빠져서 빠졌어요. 80불 하회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한화 기준의 시가총액이 45조에서 50조 사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억 명의 월 순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45조에서 50조라면 그의 6%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의 월 순이용자를 갖고 있는 제페토도 로블록스의 6%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로블록스 시총의 6%를 계산해 보시면 그게 이제 2.5조에서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페토를 네. 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3D 아바타 기반이고, 또 이제 PC 버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페토 빌드잇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 개념, 스페이스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고요. 또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하는 독자적인 랭귀지, 언어, 게임을 쓰는 언어를 제공을 함으로써 누구나 오픈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몇 가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받는 게임하고는 좀 다르죠. 상당히 단순한 수준의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공 던지기, 공 굴리기, 공 뛰어넘기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시간 때우기 좋은 아직은 그 수준이지만 거기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겠죠. 예, 예를 들면 이제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를 유치하던가 그게 팬사인회가 아니라 콘서트로 가버리면 꼭 초딩들만 들어오진 않겠죠. 20대, 30대 K-POP 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위버스 지분을 한 49% 가지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그 제페토는 아무래도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위버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 않나요? 위버스는 10대는 아니죠. K-POP의 주 연령층 보면은 10대가 없진 않은데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1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10대고요. 근데 K-POP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에서 20대까지 포함해야 한 80%, 80에서 90%가 나올 것 같아요. 90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20대까지 포함해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위버스는 조금 더 연령층이 이제 높은 서비스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 지분 49%도 이건 이제 빅, 하이브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주느냐.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주느냐인데 상장 당시에도 위버스 가치를 한 4조까지도 시장에서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는 지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네. 4주만 봐도 절반이면은 2조. 거기보다 높아졌다라고 보면 역시나 한 2.5조에서 3조 정도의 가치를 이제 위버스 지분 가치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아까 일단 뭐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더 이제 선호를 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괜찮게 보신다고. 네. 1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렇죠. 카카오는 상당히 올랐는데. 네, 카카오는 사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5% 증익이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 초중반 정도 마진을 보던 회사가 10% 초반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익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이버의 경우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3,17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이제 한 9%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35% 늘지만 이익은 9% 늘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콘텐츠 쪽에서의 적자나
그런 신사업에 대한 적자들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는 20%대 후반의 마진을 28.9% 벌던 회사가 이제 그런 신사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23.4%로 마진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마진 레벨을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네이버는 23.4%고요. 카카오는 많이 올라온 게 이제 12% 정도라는 그거의 차이를 감안해 보시면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카카오가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 뭐 이렇게 이러저런 IPO 이슈 때문에 카카오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뭐라고 하죠? 계단식으로 계속 뭔가 그 점프업을 하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 되는데 네네. 주가가 네. 네이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이버의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뭐 IPO 자회사 이런 쪽이 없어서 그렇지 작년 말 올해 1월 정도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그 제트홀딩스 라임과 야후의 합병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3월 정도에 있었던 이슈가 쿠팡의 상장에 따른 쇼핑 가치의 재부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반기로 본다면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컨텐츠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밸류업, 히든 밸류가 이제 좀 발견이 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올라간다. 사실 브이라이브로만 존재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버스랑 그 JV딜이 있기 전에는 브이라이브 가치 0이었습니다. 네. 0에서 이제는 2.5조. 네. 제페토도 작년도에 엔터삼사 투자 봤을 때 1,500억 밸류에 했습니다. 1,500억에서 그게 아니라 2.5조. 예. 그렇게 히든 밸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대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카카오 정도 네.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50만 원까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표 시가총액으로는 84조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런 네이버의 콘텐츠 부분의 가치들의 그 평가 증가만큼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서 목표가를 올린다면 그때는 이제 목표 시가총액이 100조에 근접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맥스 60만 원 정도가 100조 시가총액에 도달하는 그림이다. 100조에 누가 먼저 도달할 거냐? 저는 네이버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상승은 네. 네이버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 많이 오를 수 있다. 이제 지금 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한 63조, 4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00조까지 한 이제 5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뭐 100조를 올해 말에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다만 이제 한 뭐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말, 요 정도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과 카카오 시가총액이 카카오가 오늘 18%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양사의 시가총액이 4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아, 차이 많이 줄었네요. 63조 대 59조로 4조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네이버 시총 빼기 카카오 시총의 값을 차트로 그린다면 오늘이 저점인 것 같다는 거죠. 네이버가? 네. 그러니까 오늘이 양사 시가총액 차이가 저점인 것 같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다시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상승이 좀 더 빨라지면서 이 갭이 좀 벌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주가에.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 편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니, 네. 너 좋게 보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제 탑픽이 이제 네이버여서. 카카오 주주가 들으면 또 화나겠는데. 근데 화내실 이유는 없는 게, 예. 뭐 카카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카카오 주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이제 5월 6일 날 5월 6일인가요? 5월 6일 실적 발표. 아 실적 발표. 네이버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그 공매도가 언제 시작이죠? 5월 초였던 걸로 기억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네. 외국인들의 그 전략이 네. 이렇게 주가 지수,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됐든 이걸 쫙 올려놓고 지수를 올려놓고 네. 공매도에서 패대기 쳐서 수익을 낸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네, 네. 실현되는 순간 네, 네. 좀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 본다면 아까 이제 그 이익 가치를 말씀드릴 때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뉘앙스를 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의 경우에는 하방 시총 자체도 뭐 내년 이익으로 본다면은 이제 한
내년에 한 1.6조, 7조 벌 것 같은데요. 그럼 30배 잡으면은 한 45조에서 50조를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총 63조 대비 한 20%만 빠지면 많은 기관들이, 어? 이거 이 PER 30배인데? 그럼 나머지 쪽, 지금 돈 못 벌지만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0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 거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시총, 시가총이 몇 조냐?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익으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내년 이익을 땡겨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0조 초반 정도라는 겁니다. 네. 40조 중후반 대 30조 초반 정도가 양사의 어떤 이익가치, 어떻게 보면 하방, 하방 지지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방 지지선과 현재 시가총액의 차이, 예, 차이가 네이버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카카오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 어려운 주식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네, 맞습니다. 예, 훨씬 더 어려운 주식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의 상장.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상장, 뭐 공매도의 재개로 인해서 그 하방 시가총액과의 어떤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홀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이제 기업의 약점, 시장이 그렇죠. 생각하는 그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그 지주사 할인율이라든가 네. 뭐 이러저런 이슈들이 카카오의 약점이 될 수 있고 그게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되고 네이버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를 높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면 매수할 그러니까 수 있다.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복합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할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 100% 사업 부문이에요. 심지어 다 사업 부문의 형태로 들고 있고 또 해외로의 확장성도 인니, 대만, 일본에서 라인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고 예, 이익 창출 능력 또한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외풍에 흔들 덜 훨씬 덜 흔들리는 예, 어떻게 보면 포스트가 막 이 정도 크기인 거죠. 예. 카카오는 뭐 그렇다고 제가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양대 그러니까 게임이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예, 있다. 인터넷 게임 제가 둘 다 보고 있으니까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게임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계속 바뀝니다. 트레이딩을 계속 어렵게 해야 되고. 네.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좋게 보는데 양사가 지금 네이버 63조인데 카카오 59조를 찍고 왔어요. 거기까지 근접해버린 상황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리스크 팩터들을 한번 고려를 하고 가야 될 시점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카카오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염두에 예, 주시면. 네. 하여튼 지금 들으셨겠죠? 네. 지금 이런 그 우리도 이제 우리 김현영 연구위원의 이제 개인적인 뷰니까 네, 네 잘 참고하셔서 예,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리면 네. 빅히트 하이브요. 이게 기관에서 정말 좋다고 했는데 네. 어저께 뭐 이게 급락을 하면서 예. 예, 이거 뭐야 이랬는데 오늘 또 예. 보니까 오늘 또 올랐죠. 예. 예. 그 하이브에 대한 전망 이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일단은 하이브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PER이 이제 40배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세에 좀 많이 붙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 때 제가 아마 목표가를 안 올린 유일한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기존 그대로 28만 5천 원, 20만 원대를 아직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인수 완료 이후에 그 영업이익단이나 실적이 꽂히는 부분들, 실제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물량 우려, 오늘부터 출회 가능한 5.5%, 195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그 오버행이 출회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 그 195만 주 한 5.5%가량이 소화되는 기간, 뭐 지금의 거래량에서 본다면 한 2주 10거래일 정도 되겠죠. 10거래일 정도. 예, 한 10거래일 정도는 주가가 좀 변동성을 띨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거래일 정도에 나눠 사시는 게 좋겠죠, 사실은.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사실 어려워요. 막 오르면 따라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예, 막 빠지면 오늘 특정 하루에 이렇게 빠지면 또 그게 고민되시겠지만 차라리 그래서 그냥 종가로
종가로 그냥 열을 나눠서 한 10거래일 정도는 오버행 해소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도 이게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네. 이 투자자들이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만원 초반대에서는 사야 된다. 20만원 초반대에서는? 네, 22, 3 정도면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매도는 이제 제 목표가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 예, 넘어가는 그냥 가격으로만 일단,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1차 매도 시점은 그 일단 가격이 터치하면은 매도고요. 28만 5천 원이나 30만 원 정도를 트라이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이 터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YOY로 빠질 거거든요. 안 나온 상태에서 2분기 이내에 방탄소년단의 국내 컴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참고만 하시고요. 네. 제 우리 김현영 네. 연구위원의 그 되게 신뢰하지만 네. 또 그냥 생각 없이 따라 하셨다가 네, 피해 보실까봐.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목표가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 항상 저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 우리 패널들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 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좀 해보시고 네, 스터디를 네. 하신 다음에 네. 또 반대되는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네, 또 한번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린이 입장에서는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 피 같은 돈이니까 그렇죠. 이게 돈을 벌기는 참 힘든데 날리기는 정말 쉬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 항상 후회는 날리고 나서 엄청 후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네. 그런 경험하지 않고 수업료를 안 내거나 조금만 내고 그 뭔가 좀 숙달이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려봤고요. 네, 네 오늘도 어려운 장이지만 네. 어쨌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지식과 경험을 좀 이렇게 쌓아 나가시면서 네. 실력자로 성장해 나가시는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